소연 선생님 딴 학교 간다더라. 뭐? 그 선생님 학교에서 안 좋은 소문도 이미 퍼져 있고 네 어제 그 일까지 혼자 책임진다 카다가 학교 측에서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낸다 카더라. 오늘이 마지막 카대. 얼른 가봐라. 선생님, 선생님, 내가 지금 뛰고 있잖아. 선생님, 헤이, 깜짝아, 너 뭐야? 소영 선생님은요? 아유, 민수구나. 민수 너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어요. 선생님. 민수? 거기서 뭐하니? 어? 선생님? 다른 학교로 간다는 거 진짜예요?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어. 죄송해요 선생님.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. 아니야 민수야. 이건 선생님의 선택이었어. 네가 미안하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꼭 가. 알았지? 선생님, 선생님, 전 괜찮아 민수야. 방식은 잘못되었어도 너가 날 생각해줘서 한 행동이잖아. 선생님도 똑같은 거야. 선생님. 아 맞다 민수야, 여기 선생님 핸드폰 번호야. 나중에 혹시 서울에 올 일 있으면 연락해. 선생님이 밥 사줄게. 감사합니다 선생님. 저 그리고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. 어? 뭔데? 선생님을 많이 민수야, 선생님 택시 와서 가야 돼. 나중에 연락 꼭 해. 그렇게 선생님은 서울로 떠났고. 말이라도 할 걸! 아, 나 진짜 죽었네! 나 죽었네! 어? 나가! 아따, 지진 나갔다, 지진 나갔어! 아유, 진짜.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된 첫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얘들아 반갑다. 너네들의 새로운 선생님이야. 다들 안녕. 수능도 첫사랑도 둘 다 잡지 못했지만 얼마 안 있다 선생님에게 있었던 소문이 결국 헛소문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. 같은 논란의 선상에 있던 유부남이었던 남자 선생님이 소영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찝쩍된 것이었고 소연 선생님은 대충 비위만 맞춰준 것이었죠. 하, 모든 걸 잃었다. 뭐? 민수야? 답다. 야야야야, 그 소문도 진짜가 아니었는데 소영쌤만 서울로 가게 됐네. 하, 민수야 힘 좀 내라. 응? 힘이 안 나네. 그래도 힘 좀 내봐.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. 방법이 없다 용식아. 있을 것 같은데. 어? 생각해보니 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면 그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. 그럼 공부도 첫사랑도 잡고 일석이조 아이가. 어? 진짜? 진짜 그렇네. 니 천재가. 그런 듯. 서울에 있는 대학교면 근데 많이 힘든 거 아니가? 당연하지. 네 같은 머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됨. 뭐? 아니다 민수야.
나 결심했다. 뭘? 저 재수할 겁니다. 뭐라고? 재수요. 네가? 어이, 어디에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하는데? 서울대요. 헛소리하지 마라.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.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. 저 앞으로 공부만 할 거니까. 네가 포기 나가겠다. 좋아, 시작해보자.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재수를 시작했어요.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 만큼 뒤처진 저는 밥 먹는 시간, 씻는 시간, 그리고 똥 싸는 시간마저 줄여가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. 민수야! 나와서 밥 물어! 민수야! 아이고, 밥 가져왔다! 물어, 민수야! 엄마, 다음부터 그냥 비빔밥으로 주세요. 뭐? 반찬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. 그냥 다 쓱 가서 주세요. 아이고, 윤병하네. 알겠다! 민수, 민수! 나왔다! 너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! 바로 영식! 어? 알았다, 갈게. 미안.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만 하고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. 우리 아들 파이팅! 너 잘할 수 있어. 긴장하지 말고, 알겠지? 이번에는 꼭 서울대 가는 거다. 다녀올게요, 엄마. 파이팅! 우리 민수 파이팅! 좋았어. 지금부터야. 집중! 보인다. 보여. 모든 정답들이. 민수야! 민수야, 왜 그래? 왜? 왜? 아, 저 점수가 점수가 나가서 그래. 엄마가 대신 봐줘. 그래. 김민수. 그렇게 저는 서울대에 합격하였고 서울에서 자취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엄마, 저 갈게요. 그래, 민수야. 가면 꼭 전화하거래. 네, 어머니. 종종 내려올게요. 가요. 그래, 아들. 조심히 해서 가렴. 드디어 서울에 가는구나.